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동화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공주가 있었는데 아주 어린 공주입니다. 하루는 이 공주가 자기 아빠인 왕에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과 왕비는 이 어린 공주에게 저 달은 가질 수 없다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공주는 무조건 저 달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고 저 달을 따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과 왕비는 곤란해지자 급기야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 어린 공주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학자들이 공주를 만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린 공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공주님, 저 달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저 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곳까지 간다 할지라도 저 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이 모든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보챕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음의 병이 생겨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왕과 왕비가 이 공주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때마침 평상시에 공주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 광대가 공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도대체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공주가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아, 그래요? 그럼 달은 얼마나 크나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달은 내 손톱만 해. 그래요? 그럼 달은 무슨 색깔인가요? 하하, 달은 황금색이지. 한참 얘기를 듣던 이 광대가 공주님, 제가 달을 따다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가더니 얼마 뒤에 이 광대가 공주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손톱만한 작은 동그란 황금빛이 나는 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주는 거예요. 이 광대는 어떤 철학자나 유명한 학자들에 비해서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무슨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대의 장점은 공주가 뭘 원하는지, 공주의 마음이 뭔지 이걸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원하던 달을 받았다고 생각한 공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이다라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술, 스킬이 있으면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상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야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것.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 기도의 기술도, 기도를 표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그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그냥 눈 감고 엎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일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급하다고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그게 과연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화가 깊어지는 대화가 될 수 있고 신뢰하는 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분에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광대가 공주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읽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깊어지고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하죠. 우리가 하늘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 뭐 하늘은 파랗다, 하늘은 푸르다, 하늘은 맑다, 하늘이 때로는 뭐 먹구름이 꼈다, 하늘을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말하면 이건 정말 너무 광대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 하나님이 굉장히 광대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냐,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오늘 나눌 건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가문의 그 영향력 아래서 계속 그 독재가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경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받아들이고 뭐 그래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 부흥하지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타락합니다. 이웃 나라의 그런 이방의 경제 논리 그리고 이웃 나라의 왕제도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원래 순수했던 이스라엘이 먹고는 사는 데는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해진 역사,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13장쯤 오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합 왕의 가문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죠.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쿠데타는 대개 군인들이 많이 일으키죠. 이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뒤에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배후 세력이 대주었던 정치 그룹 중에 가장 막강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도와줬느냐? 이 아합 왕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썩게 만드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서 세상을 바꿔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쿠데타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대는 곧 무너지게 되죠. 새로운 왕이 된 이 예후는 엘리사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으로 살지 않고 역시 하나님 대신 아수르 같은 당시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산당을 그냥 방치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요즘 말하면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안에서, 인권 이런 거 안에서 그냥 다 방치합니다. 그냥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예후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그대로 그렇게 정치하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 요하스가 3대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후, 여호아하스, 요하스 3대에 걸쳐서 왕이 바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하죠. 하나님은 일단은 기다려주세요. 역사를 보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변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던 가장 그 익숙한 패턴, 하나님이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아람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은 딱 표현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바람 앞에 촛불, 풍전 등화. 바람 불면 촛불이 꺼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 촛불이 꺼지기 직전까지의 그런 운명이 딱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정말 하루하루를 위태위태하게 이스라엘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하스 왕에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둥이고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엘리사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임종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경제, 외교, 군사 이 모든 것들을 이방 나라,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처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모든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존경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엘리사라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 위기에 영적인 기둥인 엘리사까지 만약에 죽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왕이 임종 직전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아스 왕이 평생토록 잘한 게 한 가지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잘해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생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악용하지 말아요. 자, 이제 숨을 거두려고 임종 직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간 왕이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14절에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요. 왕이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물론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러. 이건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 선지자에 대한 존경, 무한한 신뢰.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우리가 군대가 있지만, 군인들이 있지만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실제 이 나라의 힘이요, 병거와 방패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왕이 눈물로 엘리사 앞에 부르짖느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사실 이거는
이 요하스 왕이 엘리사의 임종 앞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지 않게, 엘리사마저 떠나면 이 이스라엘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소서라고 엘리사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요아스 왕과 엘리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 영화 한 편 보듯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야, 이놈 참 뻔뻔하다. 괘씸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손자 요아스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이제 막판 되니까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 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제3자의 관객의 입장으로 보면 이 기도가 썩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 기도예요. 괘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저 등지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이제야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는 이게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그렇게 괘씸하게 기도하는 요아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신지 들어보세요. 16절 17절 화를 잡으소서. 왕이시여 화를 잡으소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여소서. 그리고 쏘소서. 이는 구원의 화살이니이다. 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 이건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의 능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 있어요. 화를 쏘소서 왕이요. 요아스 왕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뚝뚝 흘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화를 쏘라. 너희를 구원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분이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대해야 맞는지 다 여러분 느껴지죠. 이 요아스 왕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안 찾다가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 요아스 왕이 우리가 볼 때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아주셔야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눈물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혼내줘야 마땅한데 그렇게 막판에 눈물로 돌아온 그 탕자 같은 요아스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보 같으시지? 내가 읽은 책 가운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 바보야.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돌아온 탕자 요아스가 눈물 흘리는 그 한 장면 때문에 알았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바보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보 같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 사건을 냉철하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참 바보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바보 같아요. 그게 부모야.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바보야, 바보.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는 참 바보 같아.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시집 장가만 가면 그걸로 끝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눈 부릅뜨고 아무리 얘기해봐. 바보 같은 부모는 손자, 손녀 나가지 오면 다 또 키워줘.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있는 거 금가락지 쌈짓돈까지 다 줘. 바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 약삭빠른 젊은 자식들한테 다 뺏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부모는 그래요. 하나님이 딱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눈물로 부르기만 하면 그 지나온 모든 삶에 더 이상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시지 않고 지금의 그 눈물과 부르짖음 때문에 여러분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약속하고 엘리사가 막 임종 직전에 왕에게 한 가지 일을 더 시키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준 다음에 화살을 쥐게 해요, 왕에게. 그리고서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땅을 치래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엘리사가 그냥 뜬금없이 화살을 집으시오, 창문을 열고 쏘시오, 그래서 쐈어요.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래 놓고선 다시 화살을 집으라고 하더니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래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땅을 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엘리사가 치라고 하니까 치는데 형식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세 번을 쳤어요. 자, 왜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죽어가는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을 붙들고 땅을 치라고 했을까? 이건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감격하면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손뼉을 치고 기도하고 통성할 때 통성 기도할 때도 그러고 어떤 사람 막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바닥을 치면서 자기의 그 기쁨과 자기의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확신하고 감격스러우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온몸을 움직이고 막 기뻐서 박수치고 바닥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촛불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네가 자원해서 감사를 한번 드려보라는 의미예요. 근데 설명을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들은 응답을 가지고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형식적으로 땅만 세 번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노하며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탕자 같은 당신들을 받아줬는데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정말 너무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오늘 자원해서 막 기뻐서 막 씩씩하게 교회 나오신 분하고요, 가자니까 할 수 없이 나온 세 명. 쳐다보지 마요, 그 사람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억지로 내가 나와서 형식적으로, 아, 내가 그래도 뭐 교회 집사인데 또 담임 목사님 내 관계가 있으니까 나 안 나오면 또 다 다른 데서 만나면 째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래서 나오는 형식하고 내가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나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아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다 우리가 모르는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요아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준비하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의 제자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아들을 노예로 사가겠다는 거예요. 빚 대신.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 집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집에 지금 돈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이웃집에 가가지고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빌려다가 집에 갔다가 방에다 갖다 깔아놓고 문을 닫고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그 빈 그릇에다가 갖다 까닥까닥 부어라. 그 이 여인이 엘리사가 시키니까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다가 그렇게 한 병에 남은 그 기름 병을 가지고 부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죠. 오병이의 기적처럼, 혼인잔치집의 기적처럼 그 기름이 계속 나와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우는 기적.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너무 목마르고 우리가 너무 지금 버겁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 인생의 힘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본질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목마르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엘리사는 결국 세상을 떠나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하루 안에 염을 하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자연 굴 같은 곳에 그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날씨가 더운 데니까 시신이 썩어요. 부패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뼈만 남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뼈를 모아다가 어디 항아리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무덤에 놓는 게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엘리사가 다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모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엘리사가 죽고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날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문헌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도적대가 많이 침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 새해 이런 명절 때 도적들이 들끓어요. 왜냐하면 추수 때나 새해가 되면 먹을 거나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도적대들이 꼭 그때 틈을 타가지고 항상 도둑들이 그때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문헌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도적들이 출몰을 합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수레에 끌고 이 무덤으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니까 놀래가지고 시신을 그냥 무덤에다가 확 버리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서 버린 시신이 하필이면 엘리사의 뼈가 있는 그 무덤에 이 시신이 버려진 거예요. 이 시신이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엘리사의 시신이 놓여있는 뼈에 가서 딱 부딪혔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21절을 보세요. 이건 내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성경 얘기를 해야 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아멘 하면서도 찝찝하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믿어야 되나.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다 표정이 그래요.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성경을 요즘 현대인들이 이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고 벌떡 일어나.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엘리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도 엘리사의 시신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아,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의 본질은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원래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가져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대단해 보였던 거지 사실 그 실체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에 안 믿어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고 이거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놀라운 일 지금 성경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과학과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체가 사람 뼈에 붙었다고 살아나 말도 안 돼. 그거는 아주 유치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목사님을 보면 안 돼요. 아, 저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말씀에 권세가 있고 뭐 저분의 무슨 안수를 받으면 병자가 낫고 저분이 예언하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 목사를 보면 안 돼요. 그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실족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 목사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 목사님이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물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엘리사처럼 그 종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종을 보면 안 돼요. 그 목사, 그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보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왕들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질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계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도 인식하고 제대로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고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 기도는커녕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과 깊어지는 대화,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